자, 김남일 감독은 지난 인천전 나상우 선수의 활약으로 일단 좀 공격 쪽에서 뭔가 좀 기미가 좀 보이는 상황인데 네, 오른쪽에서 반대쪽으로 뛰어줬습니다. 자, 왼쪽 넘어지면서 자 성남의 공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측면 잘 열었어요. 자, 개인 전술로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걸 호물로가 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성남이 그 빌드업을 잘하면서도 해결을 하지 못했었는데 나상호가 단번에 그걸 해결해줬어요. 그냥 일반적인 선수가 두 골을 기록했으면 아, 그 경기에서 반짝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상호 선수는 원래부터 이제 9년 만에 선발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명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K2에서는 뭐 수신야루와 함께 주전 센터백이었는데 31경기를 소화해서 자신감이었고 또 그걸 또 골로 좀 연결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라운드에 그걸 다 해냈습니다. 네. 골의 내용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그렇습니다. 프리킥도 굉장히 멋있었고요. 자, 부산 아이파크도 이제 최근 아이파크 자, 측면 따라서 연결 시도, 가운데로 포물로 다시 뒤로 연결합니다. 강민수, 도스톤백, 경기를 이끌었던 감독이죠. 그렇죠. 이 구장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요. 그렇죠. 자, 헤더로 걷어내고 있는 부산. 다시 한쪽 트래핑 좋았고요. 그리고 이정엽과 만드는 과정, 계속적으로 좀 시도하고 있는 장면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엽, 이동준이 이제 비겐스몰. 자, 먼 거리 프리킥. 자, 호물로 선수. 왼발 프리킥. 아, 좀 깊습니다. 네. 김영광이 여유있게. 자, 도스톤백도 이제 쓰러졌다가 일어났어요. 자, 헤더로 패스 연결. 이동준. 자, 볼 뺏어내고 있는 성남. 윗선에 많이 머물러 있죠? 자.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이정엽. 자, 이동준이 들어가고 있고, 이정엽. 측면에 유윤수 앞에 두고 다시 삼각 패스 연결 호물로가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왼쪽에 박준광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 가운데로 띄워줬습니다. 다시 도스톤백이 헤더로 걷어낸 볼. 아, 뭔가 지금 그 세밀하게 전개를 안 되고 있는 부산이에요. 자, 미끄러졌지만 연결이 됐어요. 앞쪽에 공간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시간을 지금 자기 진영 쪽에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또 하거든요. 조덕재 감독의 성향이라면. 그렇죠.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먼 거리 슛. 자, 도스톤백 맞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 도스톤백이 쓰러져 있습니다. 선수 특유의 드리블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 코스를 절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슈팅으로 득점을 많이 하는 양동근 선수인데 지금도 그런 장면이었어요. 지금 홈로가 돌파에 들어갈 때 손을 잡고 박준강. 자, 왼쪽에서 볼을 잡고 있는 권혁규. 자, 박정우 선수가 지금 뭐 이 선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붙여줍니다. 어깨 뜬 볼. 나상호가 자 앞쪽으로 연결할 때 좋기 때문에 나상호 선수의 득점부터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상호 선수의 임무가 조금은 달라졌죠. 그렇죠. 본인이 공격 포인트 득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앞쪽에 두 명의 공격수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아쉽고요. 부산 팬 입장으로서는 다행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주인 없는 볼인데 정말 가르쳤습니다. 포물로 앞선에는 이정엽. 김현성이 들어가면서 그냥 공격수 한 명이 더 가세가 된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치열한 몸싸움을 전개하면서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호물로. 확실히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좀 체력 좋은 선수를 투입할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 되겠네요. 네, 뭐 이제 후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격적인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술적인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특히나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특별히 못 뛰는 선수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감독이 전반전은 내내 앉아있었는데 후반전 들어서는 일어서서 경기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도스톤백 호물로 쪽으로 키가 작은 호물로가 제공 코스는 아무래도 불리하죠. 성남의 수비진 놓여지게 되면 부담이 되죠. 그렇죠. 연재훈이 일단 끊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성남의 코너킥. 자, 높게 뜬 볼. 자, 유인수의 슛.
수비 맞고 나온 걸 다시 한번 뒤쪽에서 슈팅. 이번에도 홈으로 맞고 나가면서 터치아웃 됐습니다. 앞이 지금 잘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횟수만 많았을 뿐이지 위력적인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성남이었는데 네. 김현서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성남입니다. 이동준입니다. 이 좋은 활약을 해줬고 조금 전에 유인수가 골을 기록했고 또 김현성도 한번 골 맛보게 되면은 뭐 금상첨할 텐데요. 자 옆을 따라서 유인수 쪽으로 연결합니다만 이쪽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코너킥! 오물로 자 뒤쪽에서 볼 잡고 오른쪽으로 연결 헤딩은 부산이에요. 빈치 싱코의 패스가 조금 강했는데 바로 좋아요. 자 한 골 실점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산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버텨낸다면 또 성남에게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나상호 선수요.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뭔가를 해준다면 팬들의 어떤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물로가 오른쪽으로 김문환. 자 부산이 오른쪽에 이동준. 자 부산의 공격 호물로 이동준 쪽으로. 아 이게 유인수에게 걸렸습니다. 호밍 했어요. 빈치스코는 본인이 완벽한 헤딩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비슷하기만 하면 싸워줘야 돼요. 네, 자 올라갑니다. 오 이게 문전 쪽으로 자 흘렀습니다만 골키퍼가 처리. 김명준이 공격까지 가담했습니다. 김영광 이번에 자 길게 나상호 쪽으로 갑니다. 다시 오 이번 토미가 앞쪽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위험한 패스였죠. 김문환 가운데로 호물로. 자 부산이 왼쪽을 연결합니다. 오늘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결과를 떠나서 이제 내용적인 측면인데 자 이제 정규 시간은 끝났습니다. 결국 추가 시간이 몇 분 주어지냐가 관건인데 그렇습니다. 자 바로 만들진 않았고요. 주고 다시 김문환 쪽으로 연결. 주고 버진 시간을 고려한다면은 부산 입장에서는 좀 더 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법도 해요. 자 코너킥 먼쪽에서 나왔는데 철은 볼 토미 걷어냈습니다. 네, 문전 쪽으로 연결한 볼. 자 올라간 선수들이 아직 다 내려오지 않았는데 다시 끊겼어요. 네. 자 오른쪽 크게 자, 잘 열었고요. 오른쪽으로 길게 호물로 쪽으로 호물로 왼발. 왼발의 선택은 왼발 가운데를 받는데 끊어냅니다. 다시 반칙이네요. 호물로의 반칙. 시간은 점차 흘러갑니다.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결국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용 선수를 불러드리고 안영규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부상이 된 시간을 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주심의 재량이겠죠. 네. 글쎄 추가 시간에 적용이 되고 있고 선수들이 방심해서는 안 되겠어요. 한 골 정도는 또 충분히 이럴 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루즈부 상황에는 의도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성 왼쪽에